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창 이행시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 시려워요. 이가 시려워요. 창! 창물을 마셨더니 이가 시려워요.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얼음물을 갑자기 마셨더니 이가 시려운 서울에 사는 이모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건강하고 즐겁게 시창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성감 훈련입니다.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로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주세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주요 3화음 아르페지오 시창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음계 시창 영상을 보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노래해 보겠습니다. 음계 시창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 리듬, 4분의 3 박자 리듬 한번 같이 세워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1, 2, T 1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분의 4 박자 리듬 한번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1, 2, T, 4 1 and 2 and T and 4 and 1 and 2 and T and 4 an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분의 6 박자 리듬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 2, T, 2, 2, T,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8분의 6 박자입니다. 1, 2, T, 2, 2, T,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성감을 갖는 아르페지오와 그리고 음계 시창 그리고 기본 리듬들 항상 연습해 주시고 어느 시창을 하기 전에 어느 악보를 보고 노래하기 전에 꼭 이것을 반복하시고 한번 노래해 주세요. 보다 더 정확하고 쉬운 시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도 음정을 연습했었습니다. 또는 장육도와 단육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이하게 되면 장육도는 단삼도가 되고 다시 단육도는 장삼도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16분음표 리듬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항상 16분음표가 4개 있을 때는 첫 번째 16분음표와 그리고 세 번째 16분음표를 꼭 우리가 세는 1 and 2 and T and 할 때 그 N에 꼭 걸리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앞에가 8분음표 하나, 뒤에가 16분음표 두 개로 쪼개진 그런 리듬 패턴에서는 첫 번째 8분음표와 그 다음에 시작하는 첫 번째 16분음표의 엔드를 꼭 맞추는 그런 연습을 했었죠. 이제 드디어 기본적인 음정 연습의 마지막인 7도 음정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7도는 같은 음, 도와 도를 위로 올린 그런 옥타브 음정을 제외하고서는 일단 옥타브 음계 안에서는 가장 넓은 음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도는 장 7도와 단 7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그 음정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칠도와 단칠도가 먼저 있는데요. 장칠도는 우리가 검은 것만이 없는 반음인 음계들이 있었죠. 미파와 시도. 미파 사이와 시도 사이는 검은 건반이 없기 때문에 반음입니다. 나머지 음계 음 사이들은 검은 건반을 끼고 있어서 온음이 되고요. 이런 미파와 시도가 장칠도는 한 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단칠도는 장칠도보다 작거나 그리고 그 길이가 음정 폭이 반음만큼 줄어들 음정이니까 단칠도는 어떻게 될까요? 미파와 시도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장조, 다장조, 장음계에는 미파와 시도가 두 번 들어간 단칠도가 대부분이고요. 오로지 도에서 시까지 장칠도, 그리고 파에서 미까지 장칠도, 이 두 개만 제외하고서는 모든 음정이 단칠도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칠도는 미파나 시도가 한 번 들어가 있는 칠도입니다. 예를 들면 미파가 한 번 들어가 있는 도에서 시까지의 장칠도, 그리고 시도가 한 번 들어가 있는 파에서 미까지의 장칠도, 이게 장칠도고요. 또 단칠도는 이를 제외한 모든 칠도가 다 단칠도입니다. 미파와 시도가 각각 한 번씩, 그러니까 반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칠도가 전위가 되면 몇 도가 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정이 자리를 바꾸면, 순서를 바꾸거나 위아래 위치를 바꾸면 항상 그 합은 9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7도가 9가 돼야 되니까 그럼 7을 뒤집으면 몇 도가 될까요? 2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6도를 전위했을 때 단 3도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 7도가 전위를 하게 되면 단 2도가 됩니다. 단 2도는 우리가 쉽게 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도나 미파처럼 검은 건반이 들어가 있지 않는 두 음 사이입니다. 그럼 단 7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악보에 보는 것처럼 레 도니까 레도, 도레는 검은 건반이 들어가 있죠. 온음이 되겠습니다. 장2도는 온음입니다. 그래서 장7도와 단7도, 그리고 단2도와 장2도, 반음과 온음, 이것을 우리 악보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도 전위했을 때 들어봤던 것처럼 음계는 말은 비슷하지만, 말은 똑같지만 음계를 내리느냐 아니면 그 다음 음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2도냐 7도냐 바뀌게 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제로 노래할 문제를 한번 볼까요? 33의 A번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웰컴 문제죠. 7도가 어떤 음정을 갖고 있고 어떤 울림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33의 A 악보 보는 것처럼 음정을 익힐 때는, 특히 넓은 음정을 익힐 때는 음계로 더듬더듬 찾아가서 그 음정을 찍고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음계를 중간에 음정 사이에 넣어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두 마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마디의 첫 음과 두 번째 마디의 마지막 음이 같습니다. 음계를 올라가서 7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도약을 해서 첫 번째 마디의 첫 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스케일 올라가는 것도 정확하게 올라가 주시고, 도약을 해서 내려올 때 첫 번째 마디의 첫 음을 기억하시고 똑같이 맞추시면서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7도 음정이 익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악보에 장칠도와 단칠도를 표시해 놨으니까요. 장칠도는 도시 말고 파에서 미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33의 A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3의 A 처음부터 우리 10마디까지 전반부만 먼저 시창해 보겠습니다. 두 마디 단위로 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첫 번째 마디의 첫 음과 두 번째 마디의 마지막 음을 꼭 똑같이 하도록 노력하시고, 두 번째 마디에서 밑으로 도약하실 때 아 이게 7도 음정이구나 느끼시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10마디까지 33의 A 우리 영상과 함께 소리를 들어가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33의 A 1마디부터 10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11마리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해볼 텐데요. 첫음부터 너무 높죠? 예, 가볍게 가성으로 불러주시고 대신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의 A 후반부 11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33의 A 11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음계가 상행하는 음계였고 7도는 하행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는 이와는 반대로 하행하는 음계로 시작했다가 상행하는 7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두 차이 정확하게 생각하시면서 같은 음이지만 상행과 하행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르게 느끼는 거를 정확하게 귀를 사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성대의 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33의 A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소리를 들으시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좀 긴 문제였죠? 예, 이로써 7도 음정 기본적으로 익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볼 텐데요. 이번 문제는 35A입니다. 이 문제는 악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8도 음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8도를 우리 음악에서는 옥타브라고 하는데요. 이 옥타라는 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죠. 옥타라는 것은 8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이 8개인 동물이 문어죠. 그래서 문어는 영어로 옥토퍼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요즘 예능에서 또 많이 나오고 그런 김동현 선수 아니면 정찬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경기하는 경기장 있죠. 경기장을 뭐라고 하죠? 옥타곤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팔각형으로 된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옥타라는 말은 8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에서 도까지를 한 옥타브, 1옥타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게 8도가 맞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볼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네, 맞네요. 예, 도에서 도까지 아니면은 레에서 레까지 이렇게
8도 위나 아래로 돼 있는 음정을 옥타브라고 합니다. 옥타라라는 뜻은 뭐라고요? 8를 의미한다고 했죠. 8도를 음악에서는 옥타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5의 A 문제를 보시면 맨 처음에 도에서 시까지 7도를 도약한 다음에 다시 반음 도까지 도약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에서 도에서 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두 마디씩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맨 처음부터 7도를 노래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옥타브는 쉽잖아요. 도에서 도까지는 같은 음이니까 옥타브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시를 도에서부터 시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시에서 도까지 반음으로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쉽지 않나요? 시창할 때 무조건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악보를 보고 분석적으로 약간의 분석을 약간의 논리를 대입해서 노래하면 오히려 약간 쉽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먼저 옥타브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시로 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도로 갈 걸 생각하고 도에서 시를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는 시간의 흐름대로 도, 시, 도, 도 이렇게 노래를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얼마든지 이 시간의 흐름을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옥타브로 갈 생각하고 시를 그 다음 옥타브 위에 도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서 노래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은 도에서 시로 가는 음정도 정확하시고 시에서 도로 가는 것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도에서 시까지의 간격, 시에서 다시 도까지의 반음 간격 이 두 가지 간격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을 동시에 하면서 시창을 하면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시창을 할 수 있고 넓은 음정, 좁은 음정 또 이것이 넓은 음정은 넓은 음정대로 좁은 음정은 좁은 음정대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달인의 위치에 한 시창하시는 분, 시창러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단계가 옥타브 먼저 생각하시고 도에서 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시에서 도, 가까운 음정 항상 보통 7도는 2도 도약을 2도로 순차 진행 상행을 하거나 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음정보다는 옥타브나 아니면 6도를 먼저 생각해 놓고 그 음정에 각각에 붙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첫걸음으로서 오늘 35의 A 한번 노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옥타브를 생각하시고 7도를 도약하는 게 아니라 7도 그 다음에 2도를 붙인다 레, 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에서 도까지 힘들게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도, 레를 옥타브 위에 레를 내가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5의 A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피아노 소리와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2도를 붙여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5의 A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보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음 없이 우드블럭 소리로 리듬만 이렇게 쳐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첫 음과 마지막 음 정확하게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 없이 35의 A 처음부터 끝까지 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맞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35의 A 우리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음까지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도 음정을 익혀봤는데요. 또 7도가 전이 되면 또 2도로 단2도와 장2도 그리고 장7도와 단7도 이렇게 전이 되는 음정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타브 음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7도가 도약이 됐을 때는 7도 도약보다는 7도 도약의 다음 음정을 생각하면서 2도로 시창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시창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날마다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